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저는 디자인 커트를 한번 연출해 볼 텐데요. 디자인 커트, 오늘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커트, 디자인 쇼컷 한번 해볼 텐데요. 좀 난해할 것 같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발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머리는 되게 앞머리가 지금 생뚱맞게 되게 짧아요. 이 짧은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줘볼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커트 한번 해볼 텐데 뒷머리는 되게 엣지 있게 느낌이 들어갈 거예요. 되게 짧은 듯한 느낌으로 들어갈 거고 뒷라인에서는 버티컬 느낌으로 형태를 잡을 텐데 여기에서 중간 라인에 디스커넥션을 좀 줘서 형태감을 좀 재밌게 한번 빼볼 거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발 느낌이면서 레이어드한 느낌의 포인트가 한 두세 군데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라인은 지금 이렇게 뭉퉁하게 잘렸잖아요. 굉장히 짧게 해서 이렇게 사선 느낌, 라운드성이라 느낌의 형태 옆으로 좀 넘어가는 스타일로도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님 먼저 할게요. 제가 오늘 생각하는 라인대로. 옆 라인은 이런 식으로 탔고요. 그리고 섹셔닝을 3등분으로 오늘 나눠서 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약간 상고 스타일 느낌으로 싱글링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느낌에서는 버티컬 느낌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전 이 정도 느낌에서 형태감을 만졌습니다. 레이어를 좀 더 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전체 각도 90도란 느낌으로 약간 각도를 좀 더 들어서 자르겠습니다. 이제 이 느낌에서 좀 전에 라인 잡으셨죠? 이 속 가이드 따라가지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 라인, 첫 가이드 있죠? 첫 가이드에 맞춰서 라인을 다시 레이어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디자인 컷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앞머리 느낌, 옆머리 느낌의 포인트 같아요. 그냥 엣지 있게 약간 이어라인 느낌에서 사선 느낌으로 해서 대각선 느낌으로 이렇게 형태감의 길이성을 두 단으로 잘라서 앞머리 느낌 질감 처리하면서 이런 쉐입에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커트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커트 느낌을 하시면서 좀 응용하셔서 조금 우리 그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앞머리가 좀 짧은 머리여가지고 이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머리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하면서 생각하고 커트를 한번 쳐보았는데요. 우리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디자인 커트 오늘 한번 해보았고요. 조금 응용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